예. 체카의 신세계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체카를 양손으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쉬운지 거두 철미 하면서 예. 시작할게요. 물론 하나만 쓰셔도 되겠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네. 내 손은 당연히 다칠래야 다칠 수가 없는 그렇죠. 체카의 신세계 그렇습니다. 이지 킥 슬라이서를 네. 단독으로 생방송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신나요. 아마 지금 보셨듯이 아니 어떻게 이게 체카리 하면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말도 안 돼. 지금까지 만나셨던 그런 체칼과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이지 킥 슬라이스 함께 해보시면 정말 주방이 훨씬 수월하고 편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담당 업체분이 네. 이 상품을 만나는 그 순간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고 나 이거 너무 소개하고 싶다고 그 어떤 채널에서도 공개 자체가 안 됐고요. 네. 정말 체칼 쓰면서 어머 손 다칠까봐 걱정이 됐어. 좋아서 TV나 아니면 누가 시연해줄 때는 좋아서 샀는데 내가 사니까 안 되대? 네. 이거는 물론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는 못하게 하겠죠.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네. 무조건 하시면 그렇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의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네. 김장부터 시작해서 너무 쉬우실 것 같아. 어떻게 주문 전화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합니다. 롯데홈쇼핑 단독으로 공개가 됩니다.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가격이 49,900원이요. 네.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사볼까? 근데 보세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더블 세트로 가져가시면 49,900원에 플러스 49,900원이죠. 근데 만원만 야. 박수 나오죠.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완벽하게 두 개를 가져가시는데 5만원 되면 됩니다. 자, 박스 포장 완벽하게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고요. 네. 옆에 상품을 아예 실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더블 세트. 예, 예. 하나, 둘. 이게 주문 전화 1번으로 들어오시면. 그렇죠. 박스 포장까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대가 갑니다. 아니, 하나 내가 쓰고 하나 친정엄마 드려도 좋을 것 같아. 1번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죠. 아니, 2번은 또 멀티 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이지킥 슬라이서와 그 다음에 야채 다지기. 요게 자동 주문 전화 2번이에요. 멀티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어떤 거 선택하시든. 좀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정이에요. 그거는 한정 물량이어서 네네. 조금만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이거를 최근에 계속 몇 주 동안 썼었거든요. 예예. 처음에 봤을 때는 좋은데요. 제가 좀 약간 흥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그러냐면 고객님 우리가 보통 체칼이라고 하면 어떤 거였냐면 네. 이렇게 날이 있고요. 그렇지. 이 날에서 저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움직였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혹여나 손에 칼날이 닿을까 조금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칼날이요 위쪽으로 이렇게 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 투입구가 있는데요. 투입구를 딱 이렇게 껴주시면 바로 여기에서 넣으셔서 바로 체를 쳐보실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바로 딱 끼신 다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손이 맞아요. 칼날에 닿을래야 네. 닿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조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안전하게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 다이얼은 두께 조정입니다. 네. 0.5에서 8mm까지 그다음에 굵은 채, 가는 채 이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안쪽에 칼날이 움직여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채와 편과 슬라이스가 이렇게 보여지는지 그쵸? 정말 고객님 이런 체칼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하나 따로 사시면 49,900원이지만 네. 만 원 정도만 보태시면 완벽하게 네. 더블 원 플러스 원을 네.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거 칼날 바꿀 필요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보시면 두께하고 네. 사이즈만 딱 맞춰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또 이게 김장이잖아요. 와우. 그래서 이제 무채 같은 것도 쓰셔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어머나. 그냥 위에서 퉁퉁퉁퉁 치면은 무채가 그냥 우두두두두두 이렇게 쏟아집니다. 세상에. 그렇죠. 끝났어요. 김장 끝나신 분들은 억울하셔서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내년에 또 쓰세요. 아니 지금 뭐 제가 한 10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우수수 쏟아지니까 여기다 그렇죠. 양념만 살짝 보여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고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그러니까. 살짝 보여드릴게요. 김장 요즘에 김장 네. 아니어도 좋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양이 이렇게 해서 손에 약간 긴장하면서 맞아요. 하실 필요 없고 또 보여드릴게요.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애호박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 애호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반찬에도 많이 쓰시잖아요. 너무 많이 근데 애호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쉽게 딱딱딱딱딱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지나가 주시기만 하면 쉽게 앞에서 살짝 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양 수북하게 이렇게 쫙 올라옵니다. 그렇죠? 너무 쉽게 맞아요.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여기에 그렇죠? 당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면 당근은 이제 여러 가지 볶음 하실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채 썰기 하실 때도 지금 보시면 쭉쭉쭉 지나가 주시면 당근이 원래 엄청 단단한 과일이잖아요. 맞아요. 채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보시면 당근 같은 경우에도 살짝 옆에도 옮겨서 쭉 보여드리면 이게 너무 와, 좋은 게 그렇죠. 끝부분에 당근이 되게 조금 남아있어도 그 네네. 마지막까지 어머나 그렇습니다. 아슬해 이렇게 끝에 잡고 어머머머머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누름봉이 있기 때문에 내 손은 칼날하고
하고 닿을 일이 그렇습니다. 없다. 마지막으로 예. 보여드릴까요? 감자. 감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나가 주시면 그냥 채가 감자 채가 볶음 같은 거 하실 좋아요. 때 지금 보시면 볶음 딱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짝 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착 너무나 가지런하게 나오니까 네. 너무 편하실 거고요. 이어서 이제 굵은 채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감자 같은 경우에도 굵은 채. 좀 전에 보셨던 거랑 좀 다릅니다. 채 사이즈가 붙어가 좀 달라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볼까?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포테이토 그런 느낌으로 해서 네. 에어프라이어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채 써셔도 좋습니다. 맞아요. 이어서 무 같은 경우에도 굵은 채 쓰실 날이 또 있습니다. 무를 갈아주세요. 그렇죠. 무말랭이 같은 거 하실 때 네. 무말랭이 같은 거 하실 때도 지금 위에서 쫙 보시면 이렇게 두껍게 무가 쭉 이렇게 나오니까 무말랭이 이렇게 만드시면 편해요. 충무김밥이나 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이게 가지거든요. 가지 같은 경우는 정말 무르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굵은 채를 쫙 한 번에 좋습니다. 가지를 쫙 해보실 수 있다는 아니, 거. 아니 근데 지금 계속 채 썰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질문 하나요? 채 썰기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편도 됩니다. 그래서 편은 편 보여드릴까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거 감자입니다. 네. 감자 편. 우리 아이들 뭐라 그럴까요? 그 튀김 같은 거 해주실 때 슬라이스 같은 거 해주실 때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착착착착 켜켜이 나오는 거 보시면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거 살짝 걸어볼까요? 중독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이거 나온 거 한번 딱 보시면은요. 진짜 가지런하게 잘 나와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하려면 이 정도 하려면 네. 진짜 무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집중해야 될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순식간에 반자동식으로 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네. 창호 씨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해봐, 제가 그냥 손을 싹 들어가. 그냥 저예요. 네. 저 그냥 쇼스예요. 그렇죠. 저 그냥 시연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해도 누가 해도 신나게. 맞아, 맞아. 아니 이게 왜 이제 나와? 그러니까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샐러드 같은 거 만드실 때도 너무 쉬워. 앞뒤로 살짝 덜어볼까요? 네. 샐러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 뭐 돈가스 이런 거 만들어 주시기에도 정말 가지런하게 네. 너무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집에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밑재료 준비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근데 이거는 싱크대 아래로 내려올 일이 없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아이들 삼겹살 먹을 때 항상 넣어주시는 게 뭐냐면 네. 양배추, 양파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눌러주시면 쉽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도 링이나 돼서 나오네요. 양파는 아무래도 약간 미끌거린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써시기 더 힘드셨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간편하게. 근데 중요한 거 뭐? 네. 우리는 손을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 지금 보시면 양파를 이렇게 쉽게 하셔가지고 앞뒤에다 쫙 놔볼게요. 양파 같은 것도 이렇게 쉽게 딱 아이들 뭐 여러 가지 삼겹살 먹을 때 네. 해주시면 좋고요. 이어서 보여드릴 건 뭐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그럴까요? 이어서 보니까 연근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 주문자나 1번 더블 그렇죠. 세트 쪽으로 압도적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이거 연근입니다. 네. 연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참 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 구멍이 있다 보니까 편썰기가 어머나,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음식이 정갈해지죠. 여기에 애호박까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호박 전하실 때 또공또공 이렇게 동그랗게 쫙 나오니까 여기 넘쳐 흘러. 맞아요.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니까 신속하게. 이걸 내가 만약에 손으로 할라 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편도 좋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샐러드 만드실 때 레몬 같은 거 있잖아요. 레몬 같은 것도 딱딱 치실 때 좋네요. 이렇게 쉽게 탁탁 쳐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뭐 보여드릴 거냐면 네. 제가 우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엉 같은 경우 이게 정말 단단하잖아요. 우엉. 네. 우엉 같은 경우에 이게 편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짜잔. 이런 네. 식으로 여러분께서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제가 살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청담으실 때도 너무너무 그렇죠. 좋겠고요. 자 여러분 요거 잠깐만. 네. 쭉 보여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세계 43개국의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네. 해외 테스트 완료까지 약속을 드리는데 옆쪽에 지금 감자부터 시작해서 마늘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마늘로 네. 한번 가볼게요. 마늘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편성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마늘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마늘이요. 우두두둑 마늘비가 돼서 나옵니다. 슬라이스 이거 요 2단계로 딱 맞추셔가지고요. 이거. 쭉 눌러주시면 어머나 와. 삼겹살 고기 하나 구워 먹을 때도 이게 그렇죠. 또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데 맞아. 아껴서 드셨어요? 네. 애껴서 드셨어요? 푹푹 드셔도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주문 전화 2번으로 네. 들어오시면 멀티세트라고 해서 야채. 나 이것도 좋은데 아니야 구성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멀티세트는 그냥 다지기 역할을 하시면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드릴까요? 예,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야채들 채소들이 안에다 넣어주신 다음에 돌려주시기만 하면 야채가 우두두두 다져지면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늘이라든지 뭐 양념하실 때 다지는 거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다져보시면 쉽게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게 주문 전화 네. 2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롯데홈 쇼핑 단독 공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저희가 구성 안내 해드릴 테니까 지금껏 여러분 책할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책할 어떤 거 생각하세요? 오늘
단 한 번의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축하를 하니까. 다시 너무 쉽게 네. 너무 쉽게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어디서도 공개된 적이 없고요. 오직 단 한 번의 조건입니다. 하나 따로 사시면 저는 이거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아, 5만 원 정도? 아우, 잘 되던데 나도 살까? 잠깐만요. 만 원만 더 하시잖아요. 5만 원대로 두 개를 네. 두 개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블랙 그렇습니다. 드리고 레드 드리고 58,900원에 두 개. 자, 옆쪽으로 봅니다. 네. 포장 상태까지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으니까 선물하시기에도 좋고 우리 우정 감독님께서도 윗집 하나 우리 집 하나 같이 쓴다 그러고 저도 저희 친정엄마나 저 하나 네. 이게 주문 전화 1번으로 들어오시면 네. 49,900원, 49,900원인데 얼마요? 5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고 예. 아니야 나는 그냥 누구랑 나눠 쓰는 거 싫고 나 혼자 다 쓸 거야. 그러면 다지기로 준비가 돼 있죠? 지금 보시면 예? 이즈킥 슬라이서와 다지기까지 같이 가는 게 자동 주문 전화 네? 2번입니다. 멀티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대기 상황 완전 꽉 차 있는 상황. 시간 네. 4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단 한 번의 조건 놓치지 마시고 이즈킥 슬라이서 여러분 제대로 된 책 칼 구매해 보세요.